우리 신랑이 만드는 맛있는 술안주용 감자전을 소개합니다. 감자전 사인분, 준비물, 감자 큰 것 4개, 양파 1개, 청양고추 3개, 소금 조금, 부침가루 조금, 감자와 양파를 잘라서 믹서기에 같이 넣고 분쇄합니다. 청양고추도 3개 같이 갈아줘도 됩니다. 양파를 넣으면 약간 달콤한 맛이 풍미를 더해주거든요. 거기다가 청양고추를 넣으면 술안주로 먹기 딱 좋은 매콤한 맛도 나고요. 보루 잘 분사되었으면 소금을 반 스푼 정도 넣고요. 부침가루를 크게 두 스푼 넣습니다. 부침가루를 너무 많이 넣으면 감자 향과 식감이 죽으니 부칠 때 찢어지지 않을 정도만 살짝 넣으시면 돼요. 그리고 잘 섞이도록 물 반 컵을 넣어서 저어주세요. 팬에 올리브유를 듬뿍 두르고 국자로 한 스푼만 넣습니다. 그리고 고루 펴줍니다. 감자전은 너무 넓으면 맛이 덜해요. 요건 제 개인 취향입니다. 조금 작은 팬에 하시면 좋을 듯. 중불로 하셔야 좋아요. 1분 정도 있으면 끝이 살짝 익는데요. 팬을 흔들어서 전이 움직이면 딱 뒤집을 시간이 된 거예요. 몇 번 흔들고 뒤집습니다. 그리고 다시 1분 정도 지나 두어 번 뒤집어서 겉이 살짝 바삭한 느낌이 들도록 열로 코팅을 해주면 좋아요. 아참, 처음 뒤집고 나서 기름이 너무 없으면 보충해 주시는 건 잊지 마시고요. 자, 이제 서너 번 뒤집어 놓았으니 겉바 속촉에 맛있는 감자전이 완성되었어요. 취향에 따라 간장소스를 만들어서 찍어 드시면 돼요. 간장소스는 일반적인 것에다가 전을 톡 쏘는 생겨자를 살짝 넣어서 강한 맛으로 하니까 딱 술안주로 좋더라고요. 모두 맛있게 드세요.